아유, 안녕하십니까. 꽃비와 민키. 아닙니다. 네. 초코 오디. 초코 오디. 네. 저 인사를 안 드렸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생가! 박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초코랑 오디가 좀 놀랐을 건데. 지금 몇 살이죠? 저는 36. 사실 강아지 나이를 물어본 건데. 아무튼 간에 강동구에서 오셨고, 네. 지금 나이대는 30대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신 차량이. 아, 맞아요. 요 차량을 한 개 딱 집어넣고 오셨더라고요. 네. 관계가. 부부시죠? 아, 예. 네. 부부 인증 가능합니까? 뽀뽀. 야이! 지금 특이하게 가솔린 차량을 보셨어요. 네네. 가솔린 차량을 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출퇴근이 집에서 네. 회사까지 차로 한 2분, 3분이면 되고 한 달에 장거리를 그렇게 뛰는 사람도 아니고 굳이 제가 디젤 차량은 필요가 없다. 와, 진짜 잘 보셨습니다. 네. 아, 진짜 잘 보셨어요. 네. 만약에 디젤차 산다고 하셨으면은 고객님한테는 디젤차가 안 맞습니다라고 제가 말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가솔린 차량을 잘 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애기들도 태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넓은 네. 가격적인 부분은 잘 보셨나요? 잘 마음에 네. 드시던가요? 가격은 예단 안에 딱 들어와서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뭐 질질 끌 것 없이 한번 보러 바로 가볼까요? 네, 요 차량 딱 한 개 보러 오셨으니까 네네. 딱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저는 뭐 다른 매물로 돌릴 생각도 없고 딱 이 차량으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가시죠. 어떤데? 잘 어울리나? 이런 거 좀 잘 찍어 봐봤죠? 동물을 사랑하는 중고차 딜러 이런 걸로 포장을 좀 잘해보라고. 아 근데 이런 말씀 죄송한데 이제 슬 무겁네요. 아 그죠? 네, 팔이 이제 살짝 저립니다. 가방을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예쁘네요. 클러치. 어떻게 중고차 딜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아닙니까 이거? 아유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요번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보이네. 여기 보시면 요 까만색 보이세요? 네네. 보이지? 체인 커버에 지금 누유가 있어요. 일단은 요 부분이 막 엄청나게 여기서부터 타고 흘러가지고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숨김없이 바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야, 선조는 저거 하는 거 멋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거는 저희 대표님한테 말해가지고 엔진을 교환 한번 해달라고. 다 들린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네. 아, 예.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보시면 조금 타시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종합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가격, 성능, 상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사실은 고객님께서 이 차량 한 개를 먼저 찾아주시고 오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10점 이상은 주고 싶어요. 가격은 엄청 만족도가 네. 있으시고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여기 도막 측정상 나오지 않지만 네. 방청 작업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양 핸다 네. 부분이 있고 그리고 누유가 저희가 잡아냈거든요. 체인커버 쪽 누유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혹시 몇 점 정도가 나오실까요? 그냥 봤을 때는 한 7점에서 7.5점 정도인데 네. 저거 핸다 쪽은 솔직히 네네.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누유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네. 잡느냐 네네. 저게 잡히면 8점에서 8.5점 이상은 더 올라가고 싶어요. 누유가 제일 지금 걱정되는 네. 부분이시네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상태적인 부분 있잖아요. 네. 그다음 우리가 뭐 외관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라이트 생김새라든지 네. 또 선루프 작동 상태 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몇 점 정도 주시고 싶으신가요? 아. 왜 여쭤봤냐면 네. 뒷좌석에 보시면은 문 쪽에 스티커도 아, 붙여져 있어요. 네네. 제거가 되겠지만 네. 상품만 과정이 깨끗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신다면 네. 혹시 10점 만점 몇 점 정도? 저는 한 8.5에서 8.5. 9점 정도. 그러면은 평균치를 내면은 한 8.5 네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가격까지 고려를 한다고 네네. 하면. 제가 봤을 때도 한 8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솔린 특성상 매물이 많이 없기도 하고요. 유대는 부분만 네. 어떻게 잘 잡으면 더 하나가 없이 좋겠다라는 네. 부분이 있고 그다음 소모품적인 부분 다 교체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타이어, 뭐 엔진 오일, 뭐 케미컬류 그런 부분만 어느 정도 조율이 된다고 하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차량으로 2단계를 한번 진행을 해보실까요? 아니면은 좀 더 고민을 해보시겠어요, 사모님이랑? 네네. 오케이인데 이 부분만 오케이 하면 좋습니다. 작전 타임 한번 가시고 오시죠. 오디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초코랑. 부산카에서는 저렇게 가족의
작전 타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작전이 끝났나요? 작전이 끝났는데. 네네. 아, 네. 실내 뭐. 아, 네네네. 그런 걸 한번 보고 싶다고. 아, 네네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요? 주도권이 사장님한테 있는 줄 알았는데 사모님한테 있었습니다. 제가 몰라뵀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여기 스티커도 붙여놨습니다. 스티커 에디션이라고. 아. 이 얘기가 또 뭐냐면 전차주가 뒤에 아기를 태웠다는 거예요. 가정적인 차였다. 아, 설마 유괴범이 태웠을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뭐 동주 네가 붙였을 건 아니고. 저는 안 붙였어요. 오더 떨어졌습니다. 오더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예, 2차로. 아, 2단계로요. 2단계로 하겠습니다. 가시죠. 혹시 고객님 제가 하시는 일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서울에서 시내버스. 그러면 혹시 버스 운행을 하시면서 네. 진상분들도 많이 만나시나요? 운행을 하다가 이제 운전자끼리 조금 이제 좀 언쟁을 할 때는 있었는데 네네네. 손님들이 저한테 버스를 잘 탈 일 없지만 저는 항상 버스를 타면은 기사님들께 감사합니다 하고 내리거든요. 근데 그게 기사님들한테 큰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버스를 탈 일이 있으시면은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제 쇼츠 영상 찍으러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압구정 로데오를 갔었어요. 근데 지금 영상 올라간 거 보면 대부분 다 지인들이에요. 그걸 왜 지인들로 찍었냐면 어디 제가 좀 이쁜 여성분들이나 좀 잘생기신 분들한테 이제 말을 걸거든요. 죄송한데 제가 하면은 남자친구 있어요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 유튜브 하는데 하니까 제 눈앞에서 이어폰을 끼고 그냥 걸어가 보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아 맞다. 내가 번화가에서 여자애들한테 말을 걸면 나는 이런 취급을 받았었지 라는 걸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남자만 3명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두 분도 저한테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전 안 합니다. 자, 여기 도로가 이제 영상에서 보시던 그 시운전의 도로입니다. 비 올 때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길 다니실 때 차가 굴러 떨어집니다. 농담이 아니고 일주일 전에 시운전 하다가 여기 누가 차가 굴러 떨어졌어요. 저희 차는 아니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길 다닐 때는. 그리고 이렇게 방지턱. 오, 야비 야비. 아, 가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오케이. 합체 큰 이슈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 코드지 않습니까? 네. 네. 배터리 전압 낮은 것 때문에 떴던 거니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났습니다. 예, 한번 맞춰주십시오. 예. 잠깐만. 아, 왜 자꾸 민법을 이렇게 따십니까, 저희들? 아, 10만 킬로입니다. 아, 일단 긍정적인 겁니다. 10만 량은 나왔는데, 일단 미세 누유가 있어요. 밑에서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어느 정도 양인데. 저는 가끔씩 이렇게 차가 올라가는 거 보고 있으면 좀 무서워요.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지금 차체는 추가적으로 언더코팅을 했던 차고요. 싼 것들만 하시면 그거에서 약간 90%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밑에 들어가는 거 무섭다 하시더니 아예 안 들어가시네요, 밑으로. 아, 미쳤다. 언더코팅 진짜 빡세게 났다. 비싼 걸 썼네요. 그냥 막 뿌린 게 아니고 다 타이거 해가지고 다 했네요. 와, 저 거의 밑에 하부도 블랙 에디션 냉기로 다 해놨네요. 그래서 10점 맞죠? 몇 점인지? 8점. 아까 우리 아침에 본 차량 몇 점 주셨지? 7점인가? 네, 7점. 7점 주셨었거든요. 확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8점 주신 것도 소모품 교체 때문에 8점을 주신 거라서 돈으로 해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하십시오. 네. 지금 저 점검 결과가 뭐냐면 스캐너상 이상이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외관 상태도 크게 이상이 없는 상태고 제일 걸리는 부분이 이제는 누유가 아니고 소모품으로 바뀐 거예요. 돼버린 거예요. 브레이크 패드, 그리고 케미컬류, 그리고 타이어 요 정도가 지금 마음에 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 지금 10점 만점 몇 점 정도 보십니까? 그게 다 된다고 하면 저는 중? 조금 이제 뭐 지원이 들어가면 지원이 들어가면 거의 한 뭐 9.8 예. 일단은 거의 뭐 긴장 사실화가 됐으니까 네. 제가 여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네네. 3단계가 계약 진행 단계입니다. 네네. 3단계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아까도 네. 2차 때 말씀드렸지만 네. 재무부 장관님한테 일단 네. 한번 아 예예예 예, 예. 작전 회의 한번 하시고 오시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산카에서는 가족 간의 건전한 작전 타임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모님 뒤에서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3단계. 아, 예. 웃고 계시네요. 웃고 계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러면 또 서비스 얘기가 또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서비스를 좀 해드리면 기분이 좀 좋을까요? 9.8점 근접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엄청 많이 해주시면 또 부담이실 수도 있으니까. 아, 그쵸. 저도 많이 들고 싶은데 부담스러우실까봐. 네, 예. 저 그냥 전체 네. 잘해야 될 것들을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아, 전체 달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반 정도? 예, 네, 반 정도니까. 그러면은, 동재 일로 와봐봐. 고객님께서 반 정도만 좀 해줄 수 있냐. 반 정도? 그러니까는 네. 타이어. 그리고 케미컬류. 타이어 두자, 케미컬류. 브레이크 패드. 케미컬류 몇 가지죠? 원래 난 한 가지 생각 중인데, 네가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내가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브레이크 오일, 미션 오일, 엔진 오일. 맞지? 내가 한 가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가 몇 가지냐고 물어봤으니까 나는 세 가지라고 대답을 해야겠어. 케미컬류. 일단은 엔진. 전자두뇌 발동. 오, 잠시만요. 그러면 총 금액이 아 반이죠? 카메라입니다. 아, 좋습니다. 영상을 또 찍어 주시니까 제가 서비스를 마케팅 용도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 수수료를 받으면 거의 다 적용을 웬만하면 다 시켜 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도 손해는 안 봅니다. 저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싫어하십니까? 아니요. 좋아하죠. 싫어하십니까? 저도 사랑합니다. 대신에 제가 받는 금액만큼 돌려드린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괜찮으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함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혹시 중고차 구매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예전에 한번 한 5년 전에 해봤습니다. 어디서 하셨었나요, 그때는? 부천에 있는 한 업체였는데 제 그랜저 TG 샀었습니다. 만족하셨었나요? 키로수가 많았고 네네. 가격대는 저희 예산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만족하는 차를 잘 탔어요. 한 3년 정도 네. 그리고 잘 보내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중고차를 구매를 하셨는데 네네. 시스템은 어떠셨나요? 그때 당시보다 한 5, 6년 전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다. 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와주시는 데에서도 정말 제가 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뭐 선택하는 데 정말 큰 무리 없이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더 뉴 소렌토 가솔린 차량을 구매를 하셨는데 네. 만족을 하시는 편인가요? 네, 엄청 만족하고 있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하시는 직업이 네. 버스 기사님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 저희 부산카 로고 달린 플랜카드 좀 걸어주실 수 있나요? 회장님한테 다음에라도 또 차량을 파실 일이 있거나 네. 구매하실 일이 있으시면 네. 한 번 더 찾아와 주시면 네. 그땐 제가 눈뚱이 한번 세게 때려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